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요즘 많이 오픈됐어요. 뭐, 물론 특수물건들은 잘 오픈이 안돼 있지만, 결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보가 좀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반해서 주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보란 것이 뭐 어디 회사가 뭐 M&A 한다더라, 또는 뭐 계약건이 큰게 있다더라, 이런 정보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요소수 굉장히 대란이잖아요. 경유차 타시는 분들 요소수 없어서 차를 못 그렇죠. 타는 그런 정보를 접목시켜서 이거를 자산시장에 대입을 시켜서 내가 초과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모든 정보든 뭐 스포츠 정보, 뭐 정치 정보, 정치 테마주 같은 것들도 있죠. 유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맘카페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 실생활에 널려 있는 정보만으로도 이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 뭐 요소수가 부족하다, 이걸로 살 만한 이 부동산이 왔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주식이 우위가 있지 아, 않나 좀 생각합니다. 편하다. 네, 주식 그렇죠. 정보를 활용하기가 좀 편하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는 뭐 물론 부동산 업계도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식은 좀 선제 대응의 느낌이 있다면 그렇죠. 저는 부동산은 오히려 발표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여기 사놨는데 여기에 갑자기 공항이 안 들어간다거나 열차가 안 뚫려요. 그럼 이분들은 완전 정말 뭐전 재산을 넣었을 텐데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발표하고 대응에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정보가 빠르지 않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에 더 가볍다면 좀 묵직한 정보들로 좀 무겁게 뒤늦게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게 부동산에서 꼭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접근성이 더 쉽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조금 더뭐 폐허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폐허하고 조금 더 느려도 괜찮다. 느려도 괜찮다. 근데 사실상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뭐 많이 사서 오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수급이 영향이 그죠? 크죠. 그러면 근데 이제 왜 사냐? 왜 사냐? 왜 사냐는 그러니까 많이 사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좋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 회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가 돈을 잘벌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개 분기 정도는 충분히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3년치, 5년치를 당겨 쓰는 그런 산업도 있고요. 때문에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측이란 것은 항상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식보다 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시피 뭐 길게 선반영을 시키는 거뭐 선박 회사 뭐 선박 만드는 회사 이런 게좀 멀리 보는 회사 아닌가요? 아니죠. 아주 아니에요? 구산업이죠. 아, 그래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그 올드 아, 그렇죠. 산업이죠. 구산업이라고 하고. 근데 수주를 받으면 3년 동안 만들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이 선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가요? 그런 개념보다는 그건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주를 받았을 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는 아, 거고요. 그렇죠. 그것보다 이거죠. 이 회사는 두 척으로 수주 받을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어요. 한 척을 수주 받았을 때, 어쨌든 한 척을 수주 받았으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미래에 돈을 버는 건데, 시장이 두 척을 생각하고 있으면 주가는 빠집니다. 그리고 두 척을 생각하고 있는데, 두 척을 받았어요. 그럼 주가는 플랫해요. 근데 두 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 척을 받았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생각, 컨센서스를 뛰어넘느냐, 컨센서스를 못 충족시키냐. 그러면 이 어려워요. 정량이 아니네요. 아, 이거 그럼요. 같은 100원을 벌더라도 50원 벌게
벌겠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100원 벌면 정말 오르는 그렇죠, 거고 예. 200원 벌겠다 했는 애들이 100원 벌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이거 거의 뭐 가상화폐 아닙니까? 이거 사이버머니 아니에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X 소리를 내었어?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 중에서 주식의 장점을 꼽으라면 저는 기회비용과 손절 측면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이 주식이 부동산에 비해서는 낮죠. 낮은 편이고 저는 내 투자 판단이 틀렸을 때 손절이 굉장히 빠르다. 손절이 빠르고 이 손절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거가 기회비용과 손절적인 측면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장점이 아닌가. 그렇죠. 그 부분 정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성 얘기와도 좀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아무리 잘 팔리는 부동산이라도 잔금까지 받는 데는 사실 뭐 적어도 몇 개월 혹은 뭐 며칠은 적어도 걸리니까 주식은 뭐 바로 팔겠다 그러면 팔고 돈 들어오는데 며칠 걸리죠? 2일 결제인데 네. 내가 오늘 출금하고 싶으면 오늘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황금성 부분에서는 사실 뭐 할 말은 없어요.